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이트 함석진입니다. 여러분, 어제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지구과학 선택자 친구들은 더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이 막 날아가고 수능 망쳤어 약간 이렇게 끝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등급 컷들을 보니까 한 1컷 42점, 2컷 39점, 3컷 한 36점 요 정도쯤에서 형성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아마 여러분들의 점수는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등급은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분위 점수도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저번 수능 말고 그전 수능하고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때도 1컷이 한 42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 수능, 이 작년 수능이 좀 쉽게 나왔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았던 학생은 이번 수능에서 조금 충격을 더 크게 받으셨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9평에서 굉장히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한번 언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고 대비를 한 학생은 좀 충격이 덜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총평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총평 끝난 다음에 해설 강의도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수능은 9평처럼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이제부터 거의 트렌드가 되려나 싶은 느낌도 조금은 있는데, 어떤 트렌드냐면은 1번부터 15번까지는 적당한 문제들을 출제하고요. 우리가 보통 지구과학에서 기대를 하는 난이도에 적당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다만 여기서 학생들이, 아닌데 선생님, 저는 9번도 되게 어려웠는데요? 9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그게 왜 기출문제인지 제가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9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문제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1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함정이 좀 있었죠. 틀리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이 조금씩은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는 15번까지는 적당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가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이제 학생들의 멘탈을 아주 날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게 등급이 1컷이 사실은 제 체감으로는 9평하고 비슷한 난이도였는데, 그런데 1컷은 등급 1, 9평보다 9평은 46.1컷이었는데, 이번 수능은 42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9평도 원래 되게 어려웠어요. 1컷이 분명히 45점 아래로 내려갔어야 되는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아마 현역 의대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 9평에 참여를 해가지고 1컷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컷이 9평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럼 같은 난이도에서 아마 그 현역 의대생 친구들이 수능까지 봤으면은 수능도 1컷이 비슷했어야 되는데, 1컷이 조금 수능은 어떻게 보면 이 난이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난이도에서는 합리적인 1등급 컷인 42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9평에, 그래서 실제 의대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번 수능에 참여 안 했고 막 이런 게 있는 변수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해설 강의 때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7번 문제가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구과학 경력이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도 지구과학 선택자였으니까 거의 20년이 넘는데, 지구과학 인생 20년 만에 최악의 문제였어요. 거의 사람이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난이도 면에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건 지구과학이 아니고 17번은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완전 깡 계산 문제라서, 그리고 계산이 너무나도 좀 지저분했어. 그래서 좀 굉장히 별로인 문제였다. 그래서 17번을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하고 제가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답률 발표되는 걸 보니까 실제로 17번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거는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17번은 좀. 그래서 아마 일단 그 9평 1컷이 46점이었는데 거기서 17번 3점을 까고 시작한 게 아닌가. 40,
3점 정도 1컷을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에서 이거를 왜 안 풀리지? 이거 풀 순 있는데. 사실 풀 순 있어. 풀 순 있는데, 와, 이걸 이렇게밖에 못 푼다고 하고서 시간을 오래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문제에서 한 1, 2점 정도를 더 나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하고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컷이 한 42점, 43점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 평이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컷은 하셨었어야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컷을 한 다음에 나머지 15분 동안 요 16번에서 20번까지를 풀었어야지 만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9평이랑 비슷했고 9평이랑 비슷하게 어려웠고 그런데 17번 문제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지구과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제 성적은 왜 그런가요? 17번만큼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그런 17번이 일단 한 문제를 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컷이 한 43점, 42점 정도로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지금 뻔한 얘기인데 뭐 항상 거의 이 정도 됩니다. 뭐 7문제 되든지 7문제 6문제 되든지 뭐 거의 한 보통 비율은 이렇고요. 이렇게 고루고루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고루고루 출제 안 하면 문제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의의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내년에 수능을 볼 다른 학생이 지구과학 우주 너무 어렵다는데 난 우주 버릴까? 우주를 싹 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7문제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 7문제 틀리고 시작하면은 4등급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4등급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주 버리셔도 되고 약간 그 정도 의의가 있다. 그렇게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이번 수능에선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들이 요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데 아까 방금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고난도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지구과학에서 요거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요건 거의 바뀌지 않지만 이 고난도 문항들은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요새 트렌드는 요 정도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우주를 통째로 날리는 거는 잘못된 전략이야. 그건 잘못된 전략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만약에 내년에 지구과학을 하시는데 나 국영수 공부도 안 돼가지고 지구과학을 하긴 해야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구과학에 할애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 별의 물리량, 그 다음에 외계행성 탐사에서의 시선속도, 그 다음에 절대연대 요 세 가지가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5점씩 줘야 됩니다. 5점짜리야, 5점짜리.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맞추고서 똑같은 3점을 받는 건 약간 억울한 일이야. 왜냐면 같은 3점이라도 쉬운 3점이 있고 어려운 3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지구가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개를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약간 이건 야매인데 요거 우주에서 2개, 지진에서 1개 요 정도는 버려도 2등급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거 절대 뭐 이런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총평이니까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진짜예요. 요게 지금 요즘에 맨날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특히 이 둘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별의 물리량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수학적이고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학에 좀 약하고 지구과학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거 버리고 조금 더 버리고 싶으면 요거까지는 버리는 것도 전략적이다. 이거 세 개를 다 틀린다고 해도 이번 수능 기준으로는 2등급이 나올 수 있다. 뭐 요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수능이 만약에 쉽게 나와버리면 즉 수능이 쉽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쉽게 나왔어?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는 어려운 게 없었어?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2등급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2등급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간 없어서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뭘 버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는 버리세요.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 아예 이세개 유형을 아예 그냥 싹 날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이거는 17번이었는데, 아, 이거 참고로, 이거 제가 메가스터디 딱 오답률 기준으로 배열을 한 거거든요. 오답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7등까지 오답률 순으로 배열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거를 한 80몇 프로가 틀렸더라고요. 83%인가 88%인가 이 정도 틀리셨는데, 아무튼 이걸 제일 많이 틀렸는데 왜 이걸 버리라고 안 하고 이 애매한 걸 버리나요? 요거는 9평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아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온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원래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얘네 둘은 원래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19번 학생들이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거 제 해설강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전형적인 고지작의 문제였어요. 고지작에는 신유형이 잘안 나오니까 요걸 버리는 건 너무 아깝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 문제라서 이세 개가 지구과학의 제일 대표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버리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기대하는 계산 적고 적당히 암기하면 풀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보일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웠다. 원래 맨날 어려웠던 것들이 이번에도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총평은 마무리하고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가 핵심이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제 해설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공부했어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야, 이 문제는 공부했어도 맞추기가 이런 이유로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